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설교 잘했다 그런 뜻이죠. 또 회의하다가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얘기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예들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은 은혜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분지어주는 중요한 개념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는요, 충분함이라는 게 없어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고난을 겪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 노력, 내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난 신들의 잔인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 안에서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와 함께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이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믿음의 실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요구들, 까다로운 규칙과 규정들, 그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남다른 존재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스타일이 그들의 스타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관용이 그들의 관용이 되었고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과 열정과 긍휼을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1세기 말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사역이 전 세계 로마 전역을 가득 채우고 뒤집어 놓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을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마음의 혁명이 종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의 속박이 깊은 헌신과 기쁨에서 나온 진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단어를 설명하신 적이 없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셨죠.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주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은혜는 단순히 주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은혜는 전혀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는 그걸 갚을 길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배우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they're gonna be a catch,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영생이라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한 일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눈뜨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즐기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고 잔인한 야만적인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으로 변화됐어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실눈을 뜨고 우리를 째려보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F학점이야. 너는 자격미달이야. 넌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술, 하나님의 짜증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안에 왔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팥쥐 엄마나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끝도 없는 투두리스트, 우리에게 숙제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과제장이 가득 차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투두리스트를 버려버렸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과제장을 던져버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평생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 은혜의 눈뜨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에 나타난 은혜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은혜로운 그런 본문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새 왕조가 수립이 되면 과거 왕조에 속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거나 은둔해서 살아야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돼요?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은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가족들이 얼마나 혼비박산해서 도망쳤는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도망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5살이었는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유모가 그 5살짜리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사무엘하 4장 4절 이후에 므비보셋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숨어 살았겠죠. 오랜 세월이 흘러 다윗의 왕조는 점점 안정되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물었어요.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이란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비, 인자 혹은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요나단은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의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No Pas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한 채 불모의 땅, 풀이 없는 땅, 황무지에 살았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그런 땅에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혼의 상태가 황무지 같았겠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자기도 언제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숨어 지내고 다리는 절고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었으니 그의 삶은 그야말로 로드발, 황무지였어요. 다윗은 이 므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왕궁에 도착한 므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왕궁에 왔으니까 기분 좋다. 어머, 신기하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므비보셋을 보고 처음 한 말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므비보셋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사색이 되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어도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이래 5살 이래 그가 도망치다가 다리를 절게 된 이래 이 므비보셋의 인생 좌우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조용히 살자. 죽은 듯이 살자. 죽은 듯이 살자는 거죠. 사투리로. 그는 절대로 사람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요. 질긴 게 목숨이라고 죽지도 못하고 두 다리를 절며 로드발, 불모의 땅에서 하루하루 숨죽이고 죽은 듯이 살면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겠죠. 그렇게 살던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발각되고 다윗의 궁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거부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미처 헤아리기도 전에 그를 위해 마련된 수레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라고 소개하잖아요. 내 이름이 므비보셋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어떻게라도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그런 마음에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므비보셋의 귀에 들려온 다윗의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하셨던 명령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도 아니에요. 금식하라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깔보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사람에게 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셨죠.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므비보셋을 향해 얘기했던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말이죠.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지금 므비보셋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므비보셋은 아직도 다윗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8절 보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므비보셋은요 자기를 죽은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로드발 황무지에 사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개처럼 살겠습니다. 저를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한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이 정말 개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이 로드발 정말 황무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두 발을 쓸 수 없으니 일할 수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므비보셋에게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의 오랜 친구인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므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주라고 명령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 표현이 7절, 10절, 11절, 13절 네 번이나 나와요. 므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왕궁에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식탁에 아주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식탁의 상석에 앉습니다. 잠시 후에 영리하고 교활했던 그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왼쪽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딸 다말이 그 옆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어린 솔로몬이 조용히 와서 그 맞은편에 앉아요. 그리고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잘생긴 압살롬이 또 거기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맹한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므비보셋이 쿵쿵거리며 목발을 짚고 그곳에 나와 식탁에 털썩 앉습니다. 아름다운 식탁보가 므비보셋의 저는 두 다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다리를 덮은 식탁은 바로 은혜의 식탁이었어요. 은혜의 식탁보였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같이 앉을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앉게 되는 것,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종하게 되는 것. 오늘은 제가 이야기 두 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디애나 살 때 읽었던 신문 기사예요. 인디애나의 블루밍턴 하이웨이를 로드니 깁슨이 하는 사람이 과속으로 트럭을 몰고 달려가다가 타드 더닐이라고 하는 경찰관에게 걸렸어요. 이 경찰관이 차를 옆으로 세운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운전자 깁슨은 자기가 왜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딸이 암으로 지금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면허증을 받아들은 이 타드 더닐 경관은 순찰차로 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티켓을 끊지 않고 경고장도 쓰지 않고 다시 트럭으로 돌아와서 운전자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제가 뭐 다르게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러자 갑자기 깁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you know how to pray? 기도할 줄 아세요? 그 말을 들은 더니엘 경관은 트럭 오른쪽 문으로 가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운전자 깁슨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더닐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hope everyone that hears about this is one more person that can pray for him and his family.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티켓과 경고장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일.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라고 물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밤 노스캐롤라이나의 파이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레리 라이트 목사님이 6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예배당에 라이플 소총을 들은 젊은이가 쳐들어왔습니다. 다 놀랐겠죠. 근데 놀랍게도 레리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Can I help you?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자리에 라이플을 든 괴한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 밑으로 숨을 거예요. 근데 Can I help you?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그 괴한의 반응이었어요. Can you pray for me?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오고 집사님 몇 분을 앞으로 초청해서 그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지만 이 레리 라이트 목사님은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체포하지 말 것, 그리고 그를 병원으로 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Very simple words.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말, 어려운 말도 아니고 대단한 말도 아니고 Can I help you? 그 말이 은혜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소총을 든 괴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혹 마음속으로라도 세상을 향해 총질하고 싶을 때가 없었나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놈의 세상 확 그냥 불질러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나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희망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지낸 적이 없었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원망하며 흥분하고 화가 난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Can I help you? 지금 주님이 법을 어기고 티켓을 기다리고 있는 워닝 티켓을 기다리고 있는 개 같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티켓도 워닝 사인도 주지 않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죽은 듯이 살자,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살자, 그렇게 꼭꼭 숨어버린 여러분을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먹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먹게 되는 식탁은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 다 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눈을 뜨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